It's time I lie awake inside my mind. Monsters poke me in the eyes.옆에서 훔쳐보는 게 참 재밌는데. 3점이네. 하긴 얼마나 치면 완전 쥐약이야. 갑자기 72시간 내에 답 드릴게요. 제가 출근하면은 소름이가 집에 혼자 있거든요. 소름이가 워낙 얌전해가지고 항상 침대에만 누워있는 것 같아요. 제 추측으로는 항상 침대에만 그냥 누워서 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, 제가 출근했을 때 수루미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홈 카메라를 구입했어요. 많이 쓰시는 제품으로 따라 샀어요. 구성은 요 본품이랑 USB 케이블 요렇게 간단하네요. 소비 패턴이 진짜 완전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키우다 보니까 사료, 뭐 간식, 요런 용품 이런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, 저한테 쓰는 것보다 이제 수루미한테 쓰는 게 더 많아졌고, 집을 비우는 순간에 모든 걱정을 해용 스마트 홈카메라로 해결하세요. 수루미가 집에 혼자서 잘 있는 편이거든요. 사고도 안 치고 정말 얌전히 저를 기다리는 타입인데,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만 더 아파질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합니다. 이게 다인가? 설명서를 읽어보겠습니다. 수루미가 워낙 활동성이 없는 편이라서 침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. 홈카메라 해킹이다 뭐다 너무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제가 출근할 때만 켜고 퇴근해서는 아예 전원을 꺼둘 생각입니다. 짜잔, 로봇같이 생겼어요. 귀엽다.
들어와도 되는 거야? 지금 홈카메라랑 이 어플이랑 연동이 되고 있어요. 소름아! 이거 말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. 수루마. 수루마. 이거 뭐야? 수루마. 오가니스트의 아몬드 애플 민트 바디워시입니다. 1.4L짜리 대용량 바디워시예요. 재작년에 사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1년 넘게 써지더라고요. 이거 처음 샀을 때도 여기 뒷꼭다리가 배송 중에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착했었거든요. 근데 또 부서져가지고 도착했어요. 사용하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어가지고 그냥 쓰긴 쓸 건데 배송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. 내가 이태우 영화 얘기에 다시 돌아온 얘기들 뿐이야. 상담받는 줄 몰랐네요. 아니? 아니야. 수루미 장난감 근황입니다. 다 뜯어놨어요. 그리고 수루미 털 근황. 털이 엄청 많이
빠지고 날리고 날립니다. 이렇게 한번 확 잡으면은 이만큼 빠져요. 제가 털 알레르기가 없어서 다행이에요. 와, 진짜 많이 빠졌다. 그래서 제 베개가 이렇게 됐습니다. 아침에 롤러로 한번 밀었는데도 이 모양, 이 꼴이에요. 화장하는 날보다 화장 안 하는 날이 더 많고,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화장을 안 하기도 하고, 얼마 전에 블로그를 하다가 미니멀 라이프 관련 포스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봐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해보려고,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일단 화장품부터 정리해보려고 해요. 얼마 전에 한번 정리를 한 상태인데 그래도 많아요. 안 쓰는 제품들은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올 아이섀도우인데 이걸 제가 대학생 때 샀어요. 이것도 거의 안 쓰고 그래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스 파데인데 너무 안 써가지고 파데랑 기름이랑 막 분리가 돼가지고 둥둥 떠다니거든요. 유통기한이 2020년 7월까지긴 한데 정말 안 쓴 지 오래돼서 피부 화장을 어쩌다 한 번씩 해도 쿠션 두드리는 게 다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진짜 오래된 나스 하이라이터거든요.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인데 이게 유통기한이 17년까지네요.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비브라운 섀도우인데 이것도 학생 때 샀어요. 요즘 제 화장 스타일이랑은 또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르마니 립 마그넷, 제 최애 립인데 다 썼어요. 벽을 막 긁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맥 스트로 크림, 요새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맥 립스틱인데 두 개 다 레이디 댄저예요. 하나는 새 거고 하나는 헌 거예요. 쓰던 거는 버리도록 할게요. 이게 여기 립이 불러졌거든요. 마몽드 립 틴트인데 제 톤이랑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한번 했어가지고 이번에는 버릴 게 많이 없네요.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으리. 화장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. 파스타 해먹으려고 했는데 파스타 면이 없어요. 수루미가 이 습식 파우치를 너무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두 박스를 추가 구입했습니다. 수룸 먹어보자. 응? 먹어보자, 아들. 왜 안 먹어? 선!
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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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맛있어? 너도 쫍쫍충이구나. 사람이 선생님을 병원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.